지금은 사실 다 공개됐어요. 제가 7년, 8년을 증거하고 있는데 더 이상이 없어요. 아직도 부족한 게 있긴 있겠죠. 근간은 다 나왔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요, 사단 마귀가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라지를 뿌리겠어요. 한통 유튜브 들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혹, 그런데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말이 많은지 사 넘어가요. 그 이단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성경 66권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끝까지 나는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 대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되다 보니 하나님께서 공개하지 않는 진리가 없습니다. 신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수많은 것들이 다 이제는 공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진리를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면 얻을 수 있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가르쳐줄 그런 스승을 쫓아가고 있으니 이제는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미 아버지 유튜브 시대 그리고 온라인 시대를 열어서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를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찾고 추구할 수 있는 시대로 열어주었건만 나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런 핑계를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나는 사수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리라.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내리라. 하나님 각오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거짓된 것에 미혹되어서 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 마지막 시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낙오되고 탈락하는 자가 있고 쉽게 믿고 편히 믿는 것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편할 대로 믿고 아버지 그렇게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잘못을 용서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버지 핍박을 꺼내보려고 온갖 세상 것을 아버지 가지고 온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뜨뜻무지게 됐던 우리의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진리의 말씀만을 내가 아버지 추구하리라. 이것이 바로 참된 종교개혁이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내적인 종교개혁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배우고 공부하리라. 나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성경 66권을 도로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더 수십 번 수백 배 더 들어서 진리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리라 결단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아버지 집에도 부엌에도 아버지 어디에 성경책이 있으나 성경책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책이 부족도 아닌데 성경책이 있다고 성경을 다 읽은 것도 아닌데 성경을 읽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바르게 가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내가 지금 무슨 아버지 잘못된 사상에 빠진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더 읽기 원합니다. 성경을 더 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성령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동탄 명성께 그리고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온라인 성도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주관이라 결단하며 감으로 진리의 성읍인 아버지 그 천국에 데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가 아버지 소가 넘어가기 심상이오니 주여,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며 각오하며 결단하며 이 말씀을 추구하는데 핍박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아버지 그 파수하리라. 아버지 이 믿음을 지켜내리라 결단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서 심판대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으로 진리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종교개혁을 저희들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가는 일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